안녕하세요. 우리들 한의원의 김수범입니다. 오늘은 한국에서 많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허리 디스크는 게 허리가 아픈 거죠. 요통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뭐 허리 안 아파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인데요. 이 허리 디스크는 좀 다릅니다.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이 허리 척추가 있죠. 보통 감자탕이나 뼈 사고를 보면은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. 거기에 겉에는 이제 섬유질로 단단하게 쌓여 있고 그 안에 디스크가 있습니다. 말랑말랑한 거죠. 가운데 딱 바른 자세로 하고 있으면 프링 자극을 잘 해주는데 이 자세가 나쁜 거나 뭔가 충격을 받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틀어지게 되면 디스크 한쪽으로 밀리게 됩니다. 허리에서 있는 신경 이 보통 다리로 내려가는데요. 다리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요게 디스크가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디스크가 이제 어느 쪽으로 나가는가에 따라 통증이 달라집니다. 디스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반드시 누워가지고 다리를 한번 쭉 펴서 올려봅니다. 양쪽을. 그래서 쭉 잘 올라가는 것은 디스크가 아니고 한쪽 다리가 여기 올라가는데 많이 못 올라가고 통증이 온다면 요건 디스크 증세가 의심이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 디스크를 진단하는 방법이 MRI나 CT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아, 그래서 양방에서는 디스크 진단이 나오면 수술을 권유하게 되죠. 그러나 한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다릅니다. 한방에서는 디스크가 나오게 된 원인이 무언가를 밝혀내는 거죠. 척추가 측만이 있어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한쪽은 좁아지면서 한쪽은 밀려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나가게 되고 또 이제 척추 전만증, 그러니까 오리궁뎅이라고 많이 하죠.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뒤에가 좁아지면서 디스크가 나갈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그 일자허리나 척추 후만증,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꾸부정하게 있다면 허리가 뒤로 많이 밀리거든요. 그러면은 그걸 이제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원인이 무언가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되고요. 허리 디스크를 본다면은 목이나 골반이나 발, 뭐 턱관절 등 여러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바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단순하게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는 없어졌지만 이 전체적인 균형이 이제 바르게 되지 않고 바르지 않은 상태 수술만 하면은 그 통증이 다른 곳으로 가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 바른 자세를 맞춰주는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침, 물리치료, 추나요법, 그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거죠. 골교정요법, 뼈를 좀 바르게 해주는 거. 그리고 침도요법, 근육이 강한 데는 풀어주고 약한 데는 이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매선요법으로 약한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. 그리고 한약요법이 있습니다. 이 한약요법이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한약으로서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를 내려주고 한약 중에서 경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. 경기신할 때 한방에서 경은 허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생활을 많이 한다든가 정력을 많이 소모하는 경우에 이 정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허리가 약해집니다. 허리뿐만 아니라 이빨이며 정력이며 머리카락이며 이런 게 모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성생활을 하게 되면 허리가 약해지고 쉽게 디스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력을 좀 보여주고 정력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방적인 치료법을 하고요.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바른 자세를 하는 거죠. 근데 바른 자세를 하는데 디스크의 원인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전만증이 심한 경우, 오리궁뎅이가 심한 경우는 이제 등이 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쿠션이 없는 방바닥이나 아니면 그 쿠션이 없는 침대에서 바르게 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컴퓨터를 많이 해서 허리가 많이 굽은 경우, 꾸부정한 경우에는 이 허리를 이제 이렇게 좀 오리궁뎅이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허리 뒤쪽에 보면 뼈가 그 척추 스파인이라고 그 가운데 뼈가 있는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점처럼 그 동그랗게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. 이게 잡히고요. 아, 그래서 그것을 있는 분들은 이제 허리에다가
날 잘 때 수건을 넣는다든가 해서 이 허리비 약간 커브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측만증이 있는 경우, 척추가 뒤에서 봤을 때 S자로 꺾여 있는 경우에는 골반의 높이가 다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리를 꼰다든가 뭐 하는 경우에도 이게 증세가 심해질 때는 그 골반이 바른 자세가 되게, 그리고 허리가 바르게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바른 자세를 그 자기 체형에 맞게 해주시고, 또 너무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가 오래 서 있다든가 하는 것은 다 허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그 특성에 맞게 바른 자세를 하고 허리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